1970년대를 이제 배경으로 그때 비틀스 시대니까 모든 의상을 1970년대가 초점을 맞췄고 또 이 본래 원작 자체가 그때의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그때 모주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이제 추억도 되살아날 겸 아주 저도 그 재미있었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마 큰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추억거리가 될 거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아 요즘에 또 그런 때 옷이 다시 유행을 했으니까 아 좋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. 내가 여기로 오게 된 거고. 그래도 우리가 영원히 만족은 없어. 100%는 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. 그걸 향해서 갈 뿐이지. 이제 점점 나이 먹어오면서 생각하는 건 절대라는 건 없어. 항상 열심히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이제 조금 무대가 좀 정리가 돼가고 있고 그렇지만 항상 나이 보니까 항상 어느 날은 기분이 좀 좋아졌다가 어느 날은 또 아니었다가 이거 뭐 종잡을 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내 삶의 리듬 속에도 노래가 있네 네, 기대 보내주세요 스토리 큐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패션 디자이너 박강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새해드리게 돼서 저도 영광스럽고 금년에는 아주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큐빅 시청자 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연극을 많이 보러 오셔야 돼요 연극 사랑 문화 사랑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아주 멋진 젊음 멋진 시간 멋진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